조금 쉬었더니만 좀 버벅거리는데 그 어쨌든 그 시장 세분화를 하고 우리가 그 표적 시장을 선택해서 포지셔닝 하는 거를 그 조금 한 열흘 정도 전에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중단을 했기 때문에 좀 연결이 안 될 수 있는데 포지셔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지셔닝은 이 마지막에 있는 소비자의 인식 속에 자사의 포지션을 기억시키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회사가 뭐 광고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인식하는 거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저장 공간에 기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포지셔닝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성과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포지셔닝 방법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그 소구한다 그러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소구할 거냐. 자, 특정 제품의 속성을 가지고 뭐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 저가 햄버거 자, 후라보노 같은 경우 입냄새 제거하는 소비자의 어떤 편익을 가지고서 하는 방법. 또 뭐 게토레이 있었고 마지막에 그 존슨앤존슨 베이비 샴푸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름은 베이비 샴푸지만 누가 주로 사용하는 건가요? 그 샴푸가 성인들이 그 머리를 자주 감는 사람들 있죠. 뭐 좀 건성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 주로 성인들 위해서 그 만들어진 샴푸인데 이름은 좀 매일 머리를 감다가 보면 그 모발이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부드럽게 그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정 사용자 집단, 성인들을 위한 베이비 샴푸라든가 이런 거는 그 머리를 자주 감는 성인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포지셔닝 전략 수립 과정과 관련해서 세 가지 정도의 그 과정을 거칩니다.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칠 때에 그 포지셔닝 전략이 잘 수립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씩 보게 될 텐데 자, 첫 번째는 경쟁사 대비 경쟁적 강점 파악입니다. 자, 우리 회사가 도대체 경쟁자에 비해서 뭐를 더 잘 하고 있는지 자, 이런 거를 일단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경쟁사보다 높은 가치를 소비자한테 줄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용어 본 적 있을 거예요. 경쟁지능 본 적 있죠. 작년에 경쟁지능에 대해서 그 한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경쟁지능이 뭔가요? 경쟁지능이 뭐죠? 경쟁지능이죠. 경쟁지능. 자, 경쟁사를 알아야 되죠. 이렇게 하려면 경쟁사가 뭐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자,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는 경쟁자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못하면은 윤리적으로 법적 도덕적으로 좀 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런 문제에 이르지 않고 경쟁자의 정보를 획득해서 좀 어떻게 보면 똑똑해지는 거죠. 그래서 경쟁지능이라는 게 여기서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경쟁적 강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냐와 관련해서 그 다른 회사보다 차별화돼야 되겠죠, 차별화. 결국은 차별화가 여기서 말하는 강점 파악이라는 것은 차별화죠, 차별화. 자, 차별화를 그러면 어떤 데에서 가져올 수 있느냐. 네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나오는 그림이 그 조금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웅진 그룹이 좀 안 좋죠, 지금 상태가. 자, 어쨌든 그 개구리보다 무서운 건 개구리가 사라지는 거야. 뭐 어린애가 이렇게 나와서
그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거는 그 웅진 싱크빅이라는 웅진 싱크빅이 교육 관련해서 그 하는 회사죠. 자 이 회사가 완전히 심벌이라든가 로고라든가 이런 거를 새롭게 했어요. 새롭게 해서 친환경 비전 같은 걸 여기 그 광고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과거에 보면 학습지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좀 뭐 그 난립하거나 이런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새로운 로고라든가 심벌이라든가 이런 광고를 통해서 좀 환경을 생각하고 교육에 있어서의 좀 그 차별화된 이미지를 주는 그런 걸 가지고 소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이미지 차별화의 한 예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 이미지를 리뉴얼하거나 아니면 브랜드 이미지, 그 브랜드가 너무 노쇠한 거 있죠. 그 뭐가 있나? 여러분 진로 소주가 그 옛날에는 어떤 거를 가지고 진로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여러분 별로 생각 안 날 수 있는데 진로 하면 뭐죠 원래? 두꺼비죠, 두꺼비. 그래서 예전에 그 선배분들은 뭐 저를 포함해서 뭐 두꺼비 한 잔 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죠. 잘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그 두꺼비 이미지가 너무 그 소주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이런 거하고도 연결이 많이 돼요. 보면 도수가 굉장히 높고 이럴 때 그 술이라는 게 부정적인 그런 게 강했다는 거죠. 그리고 브랜드가 너무 오래됐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진로의 참이슬인가요? 그 보면 로고가 굉장히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그만하게 돼 있어요. 그걸 바꿨다는 거죠. 자, 그런 거를 통해서 차별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원래 기본적으로는 제품의 성능이 좋아야 되겠죠. 성능이 좋아야 되고 디자인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뭐 아이폰처럼 디자인이 좀 차별화가 되는 게 이게 이제 기본이겠죠. 제품 차별화가 기본인데 제품 차별화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다는 거죠. 자, 배달 시간. 여러분 도미노 피자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도미노 피자가 주문하고 30분이 넘어가면 보상을 해주죠. 지연 배달에 대해서 보상해준 걸로 성공을 했죠. 자, 다른 피자 가게에 비해서. 근데 한국은 사실은 이 배달 시간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게 한국은 피자 그 회사들이 굉장히 빨리 갖다 주죠. 대부분. 자, 어쨌든 애프터 서비스라든가 배달 시간을 가지고 차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서비스 차별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적 차별화인데 자, 이건 직원이에요, 직원. Personnel Differentiation, 직원이에요. 근무하는 직원이 좀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차별화가 되느냐. 그래서 그 회사들이 보통 보면 그 리크루팅하거나 또 인력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회사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뭔가 맨파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차별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대개의 경우는 내부 직원, 실제 내부 업무하는 사람은 별로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어떤 직접적인 고객과 접촉하는 인력들, 주로 판매라든가 영업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AS라든가 이런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그 친절도라든가 이런 걸 계속 평가를 하죠. 그 서비스 마인드가 잘 돼 있느냐.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 감정 노동자라고 하는데 그건 여기서는 뭐 그런 얘기를 뭐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고 일단은 그 고객과 대면하거나 접촉하는 인력에 대해서 그 좀 그
퀄리티가 높은 직원이 그 응대를 하느냐 이런 것과 관련된 게 인적 차별화라는 거죠. 자, 여기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 제품 차별화는 우리가 금방 그 제품의 품질이라든가 성능 아니면 뭐가 있었나요? 성능이나 디자인. 자, 이 호텔이 그 지금 최근에 한 1, 2년 동안에 한 만 개실 정도가 거의 구축되고 있어요. 거의 다 완료됐어요. 호텔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니 호텔 말고 좀 민자 기숙사라도 좀 많이 지어주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어쨌든 호텔이라는 게 그 한국에 보면 그 만 개실 정도가 2013년 그 여름 정도부터 최근까지 한 1, 2년 동안 만 개실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늘어났는데 자, 근데 호텔이 완전히 경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컨셉형 호텔로 차별화를 꾀하는 호텔 가라 그랬는데 자, 여기 그 컨셉이 뭐냐는 거예요. 컨셉이 뭐냐는 거죠. 컨셉은 여기서 말하는 컨셉은 우리가 그 호텔 웹사이트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름을 들었을 때 그 호텔이 뭘로 유명하다. 자, 이런 거를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근에 건국대학교 병원이 있는데 펜타즈 호텔은 이 메디컬 쪽에 컨셉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건대 병원하고 의료 서비스를 여기 투숙하는 사람들이 건대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어떤 그 메디컬 서비스와 관련된 거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를 줄 수 있다는 거를 컨셉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기타 만화에 보면 호텔 더 디자이너스 이런 데는 디자이너가 여러분 보통은 디자이너는 그 호텔에 있지 않죠. 디자이너 샵을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디자인 회사에 있는데 19명의 디자이너가 참여했어요.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색적인 컨셉 룸, 호텔 객실 가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보면 구조라든가 이런 게 비슷한데 특이한 룸을 마련해서 가족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국인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좀 특이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컨셉 룸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타 그 어떤 뭐 가구 업체 까사미아라는 데가 좀 유명한데 그 어떤 호텔이 다 이름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런 그 인테리어 업체하고 제휴를 한다든지 뭐 이런 그 명동에서 화장품 많이 구입하는 여성층을 타겟으로 한 뭐 레이디스 플로어 같은 거를 운영하는 호텔. 자, 이런 것들은 다 제품 차별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지셔닝 수립 과정과 관련해서 경쟁사보다 제품을 좀 차별화해서 접근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서비스 차별화인데 그 영국 브리티시 에어웨이즈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영국의 항공사 하면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항공사가 뭐가 있나요? 영국의 유명한 항공사가 뭐가 있죠? 그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사람 있죠. 그 버진 항공 있죠. 리차드 브랜슨. 굉장히 특이한 사람. 제가 아마 다른 시간에 뭐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직원 자기들의 1차 만족할 고객이 누구냐? 직원이에요. 2차도 직원, 3차도 직원이에요. 직원 만족이 그 리차드 브랜슨의 그 회사의 목표예요, 목표. 자, 그 회사하고 대비되는 항공사가 영국 항공인데 자, 이거는 우리가 전통적인 항공사라고 하는 그 항공사예요.
한국의 전통적인 항공사는 뭐가 있나요? 한국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여기 저가 항공사하고 대비되는 전통적인 항공사죠. 자, 한국도 지금 저가 항공사의 국내 점유율이 거의 50%예요. 다 잠식을 해놨어요. 그 보면 영국도 전 세계적인 추세가 저가 항공사가 국내 그 노선은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항공사가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죠.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그냥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가 항공사가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자, 한국도 보면 아시아나 항공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최근에 보면 에어 380 도입해서 광고 많이 하는데 그 되게 어려워요. 틈새에 그 물려갖고. 자, 저가 항공의 차별화로 대응했는데 얘들이 한 거는 항공 서비스라 그러죠, 우리가. 항공 서비스라 그러잖아요. 여객들한테 뭔가 차별화된 서비스를 줘야 되는데 이런 걸로 승부를 했는데 여기 이거 보면 여러분 이렇게 누워서 가는 석이 무슨 석인가요? 이코노미 석은 아니겠죠? 뭔가요 이거? 되게 비즈니스 항공 좌석이 3등급으로 돼 있죠 보통. 근데 비즈니스 석일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한국 사람들 중에 기분 나빠할 사람 좀 있을 것 같은데 발냄새 난다고. 그런가요? 뭐 어쨌든 비행기를 타보면 이코노미석 타면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비즈니스석은 넓어요 이렇게. 누워서 갈 수 있고 뭐 이런데 과거에는 어떻게 돼 있었나요 다? 정방향으로 돼 있죠.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면 다 이쪽 이렇게 누워있죠. 다 좌석이 다. KTX 보면 역방향으로 타면 좀 깎아주는데 KTX 보면 역방향 있죠. 자, 동일 방향으로 다 하면 좌석이 많이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이 발상에 전환을 해서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엇갈리게 배치하는 디자인을 도입하니까 좌석 수가 늘어나요. 비행기 안에. 비즈니스석은 많이 차지하잖아요. 이거 이코노미석으로 바꾸면 그 좌석이 늘어나겠지만 분명히 항공을 이용하는 그 고객 중에서는 비즈니스석을 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두 배 가까이 비즈니스석을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 많이 쌓은 사람은 비즈니스석에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요번에 그 이거 비즈니스석 비워서 가는 것보다는 채워서 가는 게 낫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무료로 업그레이드, 좌석 업그레이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리 공간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비어 있는 데다가 업그레이드 해주면 상당히 만족해 하겠죠. 그리고 이코노미석하고 비즈니스석 사이에 좌석을 신설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가 항공에 직접적인 대응을 하죠. 저가 항공이 요금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항공 요금만 보지 말고 그 기내식 제공되는 거라든지 예약해서 물건을 빨리 찾을 수 있거나 화물 운송이라든가 화물을 저가 항공은 부피가 크거나 킬로그램이 좀 나가면 돈을 받죠. 근데 이 전통적인 항공사는 어느 정도 부피가 나가거나 무게가 나가더라도 돈을 거의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저가 항공이 특히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그 저가 항공사들이 그 국외 라인도 지금 많이 이렇게 다니죠. 좀 근거리 국제 노선은 다니는데 근거리 국제 노선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 보면 가치 측면에서 보면 전통적인 항공사에 비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로 직접적인 대응을 하죠. 그리고 M&A로 계속 키웁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뭐 이베리아 항공사라든지 뭐 이런 데를 인수해서 덩치를 키워요. 그래서 규모로 보면 그 판매 매출로 보면 뭐 세계 7위 정도 되는데 그 유럽에서 거의 넘버 2, 3 정도로 올라섰다는 거죠. 이 덩치를 키워서 직접적으로 대응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서비스 차별화라는 거죠. 자, 요거는 옛날 그 책에 있던 거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W 호텔. 요 광진구 쪽에 가다가 보면 W 호텔 있죠, 한국에. 한국에도. 이게 전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데 아마 등급이 가장 높을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호텔 중에 등급이 가장 높죠. 뭐 별을 별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자, 여기서는 직원들이 실수를 하면 읍스 뭐 이런 용어 특이한 용어들을 써요. 이것뿐만 아니라 스타일 있는 신체 언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뭐 와우라는 거 이런 용어들을 그 호텔 안에 들어가면 쓴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용어 자체도 전통적인 호텔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 명칭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그 차별화되게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게 형식상으로만 되면 이게 별 효과가 없죠. 직원들한테 몸에 체화가 돼야 되죠. 자, 여러분 이런 말이 잘 나오나요? 한국에 살면서. 예, 무슨 용어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잘 안 나오죠, 이거. 잘 안 나와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훈련을 안 하면 이런 게 아무리 하더라도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직원들 호텔의 데스크라든가 매장 그 안에 객실이라든가 이런 데 서비스하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그 인적 차별화를 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거 아까 얘기했는 건데 이 버진 에어라인이죠. 영국의 리차드 브랜슨으로 유명한데 얘네들은 비행기 모양부터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해요. 독특하고 라운지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독창적입니다. 그 버진 아틀랜틱 항공인데 자 보면 그 좌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같은 이코노미석이 아니라 이거를 좀 그 굉장히 실용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좀 차별화를 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그 이미지 차별화도 그 경쟁사 대비해서 강점을 가지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포지셔닝 전략 방법과 관련해서 두 번째는 적절한 경쟁 우위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가능한 경쟁사에 비해서 강점을 일단 파악을 했다 그러면 파악한 후에는 경쟁적 우위점을 어떤 거를 선택할 거냐는 거죠. 자, 이게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는데 자, 몇 개의 우위점을 가지고 차별화를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포지셔닝에 사용할 차별점 수를 결정하는데 자, 이 차별점 선택과 관련해서는 이런 거를 좀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소비자한테 뭔가 우리 회사에서 차별점이 있지만 그게 과연 소비자한테 편익이 있느냐?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자, 소비자한테 편익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해주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마케팅이 뭐냐를 이 책에서 정의할 때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데 어느 정도 이익을 실현하면서 고객 만족을 실현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비자한테 막대한 편익을 주지만 회사가 돈을 못 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차별화 포인트를 줄이거나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성공적 차별화를 위한 고려 요소가 뭐가 있느냐?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좀 자명한 것들도 있는데 가격 적절성 같은 경우 뭔가 굉장히 차별화 포인트가 많긴 한데 가격이 너무 높아요. 구입이 완전히 주저할 정도로 가격이 높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가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가격 적절성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한 일곱 가지 정도를 실제로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뭐 오랜만에 또 만나서 하는데 좀 딱딱하죠. 자, 딱딱하고 좀 재미가 없는 내용일 수 있는데 자, 거의 다 했습니다. 요 그 포지셔닝과 관련된 거는 거의 다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선택한 포지션을 전달을 해야 돼요. 자, 아무리 경쟁사 대비해서 강점을 파악해서 선택점을 이제 그 몇 가지로 할 거냐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실행이 돼야 되겠죠. 그 전달이 돼야 되는데 타겟으로 하는 소비자들한테 포지션이 되도록 해야 돼요. 전달하는 거죠. 자, 이런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6장을 보고 있는데 7장부터 나오는 마케팅 믹스 전략을 가지고서 전달을 하는 거죠. 마케팅 믹스 전략은 가격, 제품, 유통망, 프로모션 이런 거를 통해서 제대로 이제 차별점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하기로 결정한 거를 실제로 이제 전달하는 거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지각도라는 용어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각도, perceptual map이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 농심에 뭐 농심이 라면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신라면이라든가 뭐 안성탕면이라든가 라면을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라면을 많이 만들어내고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광고를 계속하고 있는데 과연 소비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는 거죠. 신라면, 안성탕면, 너구리 뭐 많은데 이걸 도대체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거죠. 자,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가격이라든가 라면의 맛이라든가 뭐 이거를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풍미라 그러나요?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소비자들이 우리는 예를 들어 뭐 안성탕면을 저렴하고 농심 입장에서는 저렴하고 뭐 이렇게 그 전달을 하고 있는데 과연 소비자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느냐는 거죠. 인식을 그렇게 하느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각도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중요한 평가 차원을 사용해서 제품이나 브랜드 위치를 나타내는 도표예요. 도표. 자, 하나 예로 이거는 여기 저자가 세 명인데 아마 술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뭐 소비재 제품 중에 그 어떤 굉장히 과점 시장이면서 그 과점 시장의 특징이 뭔가요? 차별화가 굉장히 필요하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차별화하잖아요. 그래서 과점 시장이 사실은 마케팅에 있어서 마케터가 할 일이 많아요. 독점이거나 완전 경쟁이거나 이러면 사실은 마케터가 별로 할 일이 많지가 않아요. 자, 이동통신, 한국의 이동통신 시장 과점이죠, 거의.
맥주 시장 거의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과점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술 시장, 소주 시장의 지각도를 한번 그려본 거예요. 뭐 그 지각도 하면 또 사람들이 또 빨리 그 소주 시장 이런 거는 여러분 성인이기 때문에 알 수 있으니까 그 이런 거를 많이 인용을 하는데 자, 제품의 심리적 포지셔닝 개발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사용돼요. 이 지각도라는 게. 그래서 지각도가 자, 그 유용성을 보기 전에 소수 시장을 평가 기준이 뭐냐? 평가 기준이 여기 보니까 두 가지 기준을 가져왔어요. 평가 기준으로 하나는 세련성, 고급성 이거를 좀 합쳐놨는데 물론 뭐 엄격하게 구별하면 똑같진 않아요. 근데 좀 세련되고 고급 이미지 소주 시장에 친숙성 소주 특유 소주 하면 특유성이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여러분? 소주 하면 뭔가 좀 도수가 높고 술 중에서는 좀 도수가 높고 톡 쏘는 맛 뭐 이런 게 연상이 되잖아요. 그런 어떤 친숙성이나 아, 소주라 하면은 이런 거다 이렇게 그 주는 느낌 그런 두 가지를 기준으로 소주 시장을 나타내 보면 금복주 여러분 들어봤나요? 금복주 참소주 금복주 지역별로 좀 돼 있죠. 지역별로. 경월 금복주 이거 강원도나 아니면 경남 금복주가 경남인가요? 경남이나 뭐 경상도 쪽 잘 못 들어봤다는 건 거기 지역 출신이 아니면 잘 모르죠. 이게 지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시원소주 입세주 이런 것도 있죠. 잘 못 들어봤죠 여러분. 잘 못 들어봤으면 낮죠 이게. 점수가 어떤가요?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0.2, 0, 마이너스 0.4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별로 못 들어보거나 그 지역에 살지 않기 때문에 친숙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이슬이나 처음처럼은 다 들어봤죠? 다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높잖아요. 친숙성, 소주 특유성에서 보면 0.2, 0.4 0.7 뭐 이런 이 정도 올라가 있잖아요. 친숙하다는 거죠. 진로 골드 보죠. 진로 골드. 진로 골드는 보니까 세련돼 있느냐? 진로 골드는 도수가 아마 제일 높을 거예요, 여기서. 전통적인 옛날부터 있던 소주를 조금 낮추긴 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24도, 25도 정도 됐어요. 소주가. 그래서 캠퍼스에 보면 본관 앞에 잔디밭에 보면 봄에 보면 많이 누워 있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햇볕이 너무 좋아서 누워 있을 수도 있는데 많이 누워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범이 이거죠, 이거. 진로 골드. 도수 높아요. 세련성, 고급성에서 좀 낮죠, 점수가. 마이너스 0.8까지 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도수가 좀 낮췄죠. 19도 1도씩 이렇게 낮아지더라고요. 도수 소주 도수가. 지금 18도, 19도 정도 되죠. 자, 이런 거를 딱 이게 전형적인 지각도예요. 자, 이거를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어떤가요? 여기 라면 이렇게 많이 나열했는데 라면 시장도 이 지각도로 분석할 수 있겠죠. 기준을 가지고 맛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이건 기업 입장에서 물론 그려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인식되는가죠. 기업이 소구하려는가하고 소비자가 실제 인식하는가하고는 갭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 어떤 점이 유용하냐. 소비자가 제품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기본적인 인식 차원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아, 어떻게 느끼고 있구나. 차원상에서 기존 제품과 잠재적 제품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처음처럼을 만들어내는 처음처럼이 아마 롯데 주류가 인수했나요? 롯데가 인수해서 하고 있죠. 근데 보니까 과거의 처음처럼이 좀 이거 리뉴얼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지금 현재 요 정도 위치인데 여기 하나 이 벡터로 이렇게 그려놨죠. 벡터로. 아이디얼 벡터로. 이게 뭔가요, 이게? 친숙성, 소수, 특유성에서도 좀 높은 점수를 받고 세련성, 고급성에서도 이렇게 좀 높은 점수를 받고자 하는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이상적인 방향이 이런데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더라. 그러면 새로운 제품, 처음처럼 예를 들어 2, 3를 만들 때는 아니면 이름을 바꿔서 뭐 만들 때, 신제품을 만들 때는 요 정도 위치로 가겠다. 아니면 뭐 이 정도 위치로 가겠다. 이런 거를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이런 걸 짤 때 상대적 위치를 파악해서 아이디얼 벡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다는 거죠. 지각도라는 게. 자, 물론 이 지각도가 아주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 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관찰하거나 그 인터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온 거지만 그래도 탁상적으로 이론적으로 파악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유용한 측면을 가져다 주죠. 이 지각도라는 게. 자, 이제 마지막에 카레, 프리미엄 카레인데 원래 오뚜기가 1969년에 카레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이때 지배했던 회사가 일본에서 수입했어요, 카레를. 그래서 대중화됐던 건 아니고 아주 저 극소수의 사람들이 일본제 카레를 많이 먹었다는 거죠. 근데 이 오뚜기가 카레를 처음에는 분말 형태로 냈죠. 그래서 출시하자마자 바로 시장 점유율을 계속 올리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게 뭔가요? 한국 사람들은 라면이라든가 식품이라든가 그 대부분의 식품이 뭔가요? 보면 매운맛을 기준으로 하죠. 매운맛. 매운맛이 잘 팔리죠. 이 카레도 마찬가지예요. 매운맛으로 매운맛하고 어린이들이 먹으니까 좀 순한 맛. 이걸 가지고 그 나왔고 색깔이 어떨까요? 누렇죠? 점 나온 것. 누런 색깔로 나왔는데 카레 시장의 부동의 1위예요. 그 카레가 누런 이유는 이 강황이라는 게 건강에 좋대요. 그 강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색깔이 원래 그대로 놔두면 누런 색깔을 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식품 영양학 시간은 아니니까 뭐 일단은 뭐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자, 여기 이제 사람들이 웰빙을 하기 때문에 추구하니까 이런 그 좀 건강에 좋은 것들을 추가해서 백색 카레를 출시합니다. 백색 카레. 시장에서 백색 카레가 잘 팔려요, 이런 게. 자, 여기 도전한 회사가 두 개 회사가 있었는데 카레 시장에서 CJ가 식품 기업으로 유명하죠. CJ가 인델리라는 델리가 어떤 나라예요? 델리. 인도의 수도는 뉴델리고 그 인도의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도시가 델리죠, 델리. 델리라는 이름 들어간 과자가 아니라 델리 만주르 그것도 인도에서 나온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 그냥 생각이 나서 델리 만주르 뭔가 좀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원래 카레가 전통적으로 인도 음식이라고 하죠. 인도 음식.
그래서 인도의 카레를 좀 모방해서 인델리라는 걸 가지고 좀 2008년, 2009년에 등장해서 좀 시장에 파장은 주는데 점유율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3%, 4% 정도밖에 차지를 못해요. 카레 시장 전체에는 한 1000억 정도 되는 시장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죠. 거기서 3%, 4% 하면 어떤가요? 30억, 40억 매출 올리면 이 CJ라는 큰 식품회사 입장에서 돈이 안 되겠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정체하다가 철수를 하죠. 근데 대상 청정원이 카레 여왕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나옵니다. 얘네들은 퐁드보 육수인데 퐁드보 육수는 어디에서 쓰는 걸까요? 프랑스 냄새가 나죠. 프랑스 냄새가. 프랑스에서 특유한 이런 것들을 써서 기존 제품하고 상당히 차별화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아직까지는 좀 가고 있어요. 대상 청정원, 카레 여왕 이거는 좀 가고 있어요. 매출 좀 시장 점유율도 한 10% 이상은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조사를 안 해봤는데 소비자의 니즈를 충분히 지금 반영해서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현재는 국내의 대상 오뚜기가 경쟁하는 거죠. 자, 이거는 뭔가요, 이거? 프리미엄 카레, 이거는 포지셔닝과 관련해서 어떤 거를 쓰고 있는 걸까요? 뭘까요? 한 번씩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AS 배달 시간 아니죠. 직원 선발 교육 아니에요. 기업 이미지, 상표 이미지 아니죠. 성능, 디자인, 품질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거겠죠, 이거. 식품이라는 성능이라고는 안 하고 식품은 뭐 품질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또 얘들이 하는 게 후발주자가 하는 거는 보면은 대형 마트 같은 데서 카레를 가지고 요리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가지고도 차별화를 기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STP 전략이라고 하는 세그멘트 세분화, 시장 세분화, 타겟팅, 포지셔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제품 관리인데 자,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 뭐냐면 포피죠, 포피. 일단은 뭔가 제품이 있어야 되겠죠, 제품. 제품이 있어야 되고 가격. 프로모션. 자, 여기서부터 뒤까지는 다 이건데 우리가 이제 이걸 다 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 제품과 관련해서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과 관련해서 뭐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다음에 제품이라는 건 이름이 있어야 되죠. 이름. 상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표가. 상표와 관련해서 브랜드라는 거를 보게 됩니다. 브랜드. 여러분 브랜드 자산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도 이름을 잘 정해야 되는데 제품도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브랜드와 관련된 거 신제품을 어떻게 출시할 거냐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걸 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모션 촉진이라고 하는 것 촉진 판촉 활동 뭐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얘기하는 거 이거를 좀 보고 이 프라이스 가격과 플레이스 유통이라는 거는 좀 이거는 조금 영역이 좀 마케팅에 있어서 강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강론. 그래서 시간 관계상 프로덕트하고 프로모션을 우리가 좀 보게 될 텐데 자, 첫 번째 나온 게 제품 관리입니다. 제품 관리.
여기서는 제품 개념과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에 액세서리를 많이 사용하나요? 액세서리를. 액세서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나요? 액세서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알맹이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케이스 있잖아요. 케이스. 핸드폰 케이스도 액세서리예요. 액세서리. 액세서리 없어도 통화하거나 문자 보내거나 웹 검색하거나 전혀 지장 없죠. 지장 없잖아요. 근데 핸드폰 케이스도 진화를 많이 하죠. 핸드폰 케이스 어떤 거는 이렇게 눕혀놓는 게 아니라 뒤에 좀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것도 있죠. 핸드폰 이렇게 세워놓을 수 있는 거 있죠. 뭐 충전할 때나 이럴 때. 자, 그 여기서 말하는 액세서리, 스마트 기기 액세서리를 앱세서리라고 뭐 표현을 하기도 해요. 케이스부터, 핸드폰 케이스부터 다양하게 많이 있죠. 그리고 그 프리젠테이션, 프리젠터도 있죠. 스마트폰에 연결을 하면 이런 게 필요가 없죠. 이런 거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스마트폰을 가지고서 여기 프리젠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액세서리죠. 액세서리. 자, 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4년 전, 4년도 아니죠. 한 3년 전에 2,400억 시장이었는데 굉장히 급성장해서 작년에는 1조 6,700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요. 추정되고 있고, 자, 이 액세서리 시장은 굉장히 진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레고 이런 거, 레고 라이프 오브 조지 이거 저는 뭐 처음 들어봤는데 이것도 혹시 사용해 본 사람 있나요? 레고. 레고 라이프 오브 조지 이거 쓴 사람 없나요? 자, 스마트폰용 프리젠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게 뭔가요, 다? 과거에 있었나요, 이런 게? 과거에 없었죠, 다. 다 신제품이에요, 신제품. 신제품이면서 시장을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되는 시장이죠. 신제품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정보 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소프트웨어 쪽이나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이런 하드웨어 쪽도 전망이 괜찮죠. 아직까지는. 웹 액세서리, 액세서리 이런 거. 자, 이것도 신제품이라는 거.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칠 텐데 제품의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제품이라고 하면 보통 라면이라고 하면 배고픔을 해소해 주는 게 첫 번째 기능이죠. 첫 번째 기능. 자, 배고픔을 해소해 주는 거. 이런 거를 기능적 욕구를 채워준다고 하죠. 근데 사람이 기능적 욕구만 추구하는 거 아니죠. 때로는 또 가장 기본적인 게 충족이, 기능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 감각적 욕구, 상징적 욕구라는 게 있어요. 감각적 욕구, 상징적 욕구. 이거 하나씩 보면 기능적 욕구는 제품의 본원적 기능이에요. 핸드폰이라 그러면 뭔가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요즘은 웹 검색을 하거나 이게 본원적 기능이죠. 자, 그래서 이런 기능적 욕구를 채워주는 제품을 기능적 제품이라 그럽니다. 자,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제품은 기능적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감각적 욕구인데 제품 사용 과정에서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고자 하는 경우. 자, 치약이 많이 나와 있어요. 치약이. 치약이 많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충치를 예방하는 그
그런 치약을 사용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낀다. 그 감각적 욕구 중에서 어떤 뭔가의 느낌이 있다. 또 상쾌한 느낌을 주는 치약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감각적 욕구를 만족시킨다. 자, 이런 감각적 욕구를 채워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상징적 욕구인데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하면 자기의 정체성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표현해 주는 것. BMW 자동차가 아무나 못 가지죠. 여기 공대, 여기 주차장에 두 대인가 세 대인가 있는데 한 명이 누가 타고 다니지 제가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데 네. 공부는 안 하고 자동차만 좋은 거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BMW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뭔가 상징적인 게 있죠. 자, 몽블랑 만년필. 몽블랑 만년필 제가 본 적 있어요. 몽블랑 만년필하고 비슷한 걸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 조직 생활하면 조직에서 그 좀 뭔가 일 잘하고 이러면 그 관리자가 그 이런 거 하나 겁니다. 이런 거 하나 걸어서 이번 분기에 뭔가 이런 제안을 열심히 했다. 아이디어 제안을 많이 했다. 그럼 이런 거 하나씩 줘요. 근데 받으면 기분 좋죠.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하지 않고 집에다 보관하죠, 대부분. 몽블랑 만년필 책상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가요? 제 자리가 아니라 집에 가면 유현진 사인볼이 있어요. 국내에 들어와서 몇 개 사인 안 했는데 그 친구한테 얻었어요. 그게 지금 미국에 그 가서 경매로 팔면 100만 원 이상 받는다 그러는데 그 1년 전에 10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랬는데 지금 아마 더 올라갔을 수 있는데 그 뭔가요, 그게? 그런 공을 가지고 그 캐치볼 하고 그럴까요? 유현진 사인볼 가지고 캐치볼 하고 막 그러나요, 이렇게? 안 하죠. 상징적 욕구를 채워주는 거죠. 책상에 이렇게 해놓으면 뭔가 아, 내가 좀 했구나. 뭐 이런 걸 가져다 주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이걸 우리말로 하면 뭔가요? 이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좀 아,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뭐 그런 용어가 있죠. 그래서 제품을 그 잘 만드는 게 중요하죠. 잘 만든다는 건 이거죠, 이거. 잘 만든다는 건 기능적 욕구를 기본적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감각적 제품, 상징적 제품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제품의 개념적 정의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봤던 거하고 연결돼요. 기능적 욕구, 상징적 욕구, 감각적 욕구였나? 감각적 욕구하고 연결되는 건데 제품을 실제로 나눠보자는 거죠. 분류를 해보자는 거예요. 제품을 실제로 나눠보면 핵심 제품과 유형 제품과 확장 제품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으로 기대하는 핵심 혜택이 있죠. 라면 하면 배고플 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배고픔을 해결하는 거죠. 음식을 구매할 때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 이거 핵심 제품. 자, 여러분이 기차표를 구매할 때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그것도 핵심 제품을 구매하는 거죠. 근데 유형 제품은 뭐냐? 핵심 제품을 구체화한 거예요. 기차표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죠. KTX 새마을로 무궁화호 있어요. 자, 서로 다른 특성들을 조합한 유형 제품으로 구체화될 수가 있어요. 이 핵심 제품이라는 거. 그래서 이 유형 제품의 구성 요소에 보면 포장이 어떻게 돼 있냐, 브랜드가 뭐냐, 품질이 어떻냐,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 제품은 조금 전에 봤던 소비자의 기능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유형 제품은 기업이 경쟁사와 다르게 이런 걸 유형 제품을 결합하게 되면 소비자가 감각적 상징적 욕구를 그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이 유형 제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여기까지 제공을 하면 되는데 소비자들은 여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만족할 수도 있지만 그 이거 외에 어떤 차별화되는 요소들이 붙을 때 그 회사의 제품을 선호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확장 제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필수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필수적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배달이라든가 물품을 구입하고 1년 정도라든가 2년 정도 보증을 해준다든가 뭐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는 것을 통해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소비자가 그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차별화된 요소를 느낄 수 있는 것. 자, 확장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보면 기능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핵심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핵심 제품이라고 하고 이 외에 어떤 포장이라든가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미한 것들을 유형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형 제품에 이런 것들이 결합을 통해서 소비자가 감각적인 욕구라든가 그 상징적인 욕구를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사실은 보통의 기업들이 여기까지 제공을 하는데 다른 회사 대비해서 제품에 비해서 차별화를 더 주려고 하면 그 기사가 나가서 설치를 해준다거나 애프터 서비스를 한다든가 대금 결제 방식을 뭐 그냥 일시불로 해주는 게 아니라 뭐 할부를 3개월이나 6개월 할부를 해주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거를 그 다차원적 제품 개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그 실제 제품 형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수한 제품 포장의 예인데 여기 제품 포장은 이게 어떤 제품인가요? 제품 포장과 관련된 것. 다른 회사와 좀 특이한 포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뭐죠? 자, 이거 참고로 무인팩 시장에서 80% 점유율을 갖고 있는 테트라팩입니다. 자, 우리 그 어떤 용기라든가 이런 데 균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게 부패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팩을 사용하면 그런 것들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건데 자, 위생과 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근원적인 욕구가 있죠. 근원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전에 제품들은 이런 거를 별로 해소를 못 시켜줬는데 그 테트라팩이 이런 팩을 가지고 나와서 식품 본연의 맛과 영양을 사실은 방부제 같은 걸 넣어야 부패하지 않는데 이 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현해 줄 수 있다는 걸로 소구를 해서 성공을 했는데 이 제품 포장과 관련한 거는 어떤 제품 유형인가요? 제품 포장과 관련된 거. 유형 제품 아닌가요? 유형 제품 포장과 관련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좀 할애해서
그 각각의 제품 유형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를 좀 보게 됩니다. 핵심 제품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유형 제품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확장 제품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자, 소비자들은 대개의 경우에 제품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비교 평가하죠. 비교 평가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서 어떤 자기들이 느끼는 전체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비교 평가하고 이걸 결합시켜서 다른 경쟁사의 제품하고 비교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자, 이런 거를 전제로 하고서 그 제품 구성 요소 관리를 좀 보게 되면, 자, 핵심 제품의 관리는 좀그 별로 없죠, 내용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능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되는 근본적인 사항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소비자는 제품이 주는 혜택을 소비하는 건데, 자, 마케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기대 혜택을 소비자가 기대하는 어떤 혜택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 속성을 파악을 해야 돼요. 과연 어떤 소비자가 어떤 속성을 기대를 하고 있느냐. 자, 이거를 파악하고 그런 거를 어떻게 개발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해 줄 거냐. 자, 이런 기본적인 기능을 마케터가 하는 건데, 자, 이거는 별로 뭐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제 유형 제품과 관련해서 좀 많은 것들을 검토를 해야 돼요. 유형 제품이 왜 그런가요? 없잖아요. 핵심 제품은 본연의 기능이기 때문에 뭐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소비자가 어떤 속성을 중요시하냐,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케터가 하는 역할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근데 이제 유형 제품으로 넘어가게 되면 많잖아요. 포장을 어떻게 할 거냐? 아이폰 그 포장처럼 박스의 색깔별로 잘 해서 전달할 거냐? 자, 특징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스타일, 품질, 브랜드 어떻게 할 거냐? 할 역할이 대폭 늘어나죠.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그 유형 제품과 관련된 관리는 좀볼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내일 좀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쁘죠? F. 자, 오늘 한거 중에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나요? 질문이 나요, 질문. 좀 기침을 해서 미안한데, 자, 질문이 없으면 마치겠습니다.